안녕하세요. 인모그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썩 기분 좋지 않은 K리그 클래식 5라운드 포항과의 원정 경기 소식을 들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일단 같이 하실 분들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관리자 4호이고요. 그리고 2호님과 5호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리자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호입니다. 경기 보고 나서 다들 지금 마음들이 참담하죠? 그쵸? 그렇죠. 한숨만 나오네요. 말하고 싶은 네. 생각도 없네요. 네,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경기 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이제 경기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광고 말씀드릴 게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의 금손 이호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호님 부탁드릴게요. 네, 금손 2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기 입으로 금손이래. 금손 맞잖아, 왜? 맞긴 맞지.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금까지는 아니고, 한, 동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방송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동영상 형식으로 이제 볼수 있게 해놨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자체를 유튜브 레드로 구독을 하고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구독하시는 분 말고는 좀 불편함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방송부터는 저희가 이제 아이튠즈라든지 팟빵에서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아이튠즈,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 PC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유튜브에 업로드되던 방송도 지속해서 올라갈 거고,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편한 방법으로 구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많은 피드백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이제 확장을 한 거다 보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호님의 광고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팟빵 개설을 한지는 이제 조금 이제 며칠 됐습니다. 근데 개설을 하자마자 이제 댓글이 달려서 저희가 좀 당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댓글 소개는 오호님께서 좀 해주시죠. 갑자기요? 잠깐만.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형이 지금 막 생각나서 하는 길에. 갑자기 당황스럽네. 아이씨,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근데 이 댓글이라는 게 자기가 한 얘기가 자꾸 이렇게 언급되고 하면 더 재밌잖아. 또 달렸는데요? 또 달렸으면 그것까지 다 이제 소개를 하면 이거 되지. 누구야? 이거 방금 달렸는데? 방금 달렸네? 파이팅이라는. 뭐야? 아니, 뭐라고 써있길래 그래? 파이팅이라는. 파이팅이라는. 아, 그렇게 달렸다고? 네. 그럼 이제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님. 예. 일단 저희가 이걸 올렸는데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댓글이 달려가지고 많이 놀랐는데 일단 간략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부천 호날두님께서 팟빵을 발견하고 인류 팬으로서 너무 반가웠다. 팟빵 잘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팀과 이제 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란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많이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 아저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을 달아드렸지만, 일단 코끼리 아저씨는 S석 기준 2석에서 코너킥을 차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부부젤라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코너킥을 차는 상대 선수를 많이 혼란시켜주는 집중력을 흩어놓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12번째 선수라고 할수 있죠. 아우, 정말 처음 봤을 때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그러면 이 자리에서 코끼리 아저씨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분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코끼리 아저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요, 지금 네.
네. 4분 전에 지금 댓글이 달렸네요.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도 함께. 오늘 네, 네. 4월 10일 지금 오후 10시 58분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4분 전에 밤링, 뱀링 네. 님께서 화이팅이라는 댓글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천 호날두님과 이제 어떤 분이라고요? 데무닝. 데무닝. 발음 봐. 아, 네. 예, 발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두 분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나지만 5라운드 포항 원정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경기 총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건데요. 이거 이웃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 총평이라고 한다면은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난 그런 경기였어요. 800km를 넘게 왔다 갔다 했죠. 그 저희 팬들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까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단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실 모든 판정에 굉장히 불이익을 주면서 인천의 경기를 말아먹게 했던 그리고 뼈아픈 패배를 준 그런 심판이 모든 경기를 지배했고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심판이 망쳤어요. 경기 자체를. 선수들은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심판이 다 망쳤어요. 근데 주심만 망친 게 아니고 부심마저도 굉장히 편파적인 거를 했죠. 아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우님 경기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전반전 40분까지를 이번 경기의 전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항의 압박이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오니까 많이 힘들었고 특히 지금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네. 저희가 어떻게 잘 틀어막았고 또 수비 실수가 좀 몇 차례 있어서 좀 집중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도혁이 또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도 한번 때렸고 코너킥 상황에서 분호자가 한번 슈팅을 때리고 한석종이 좀 아쉬운 마무리까지 이렇게 연결해가는 공격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득점 기회를 가져가기도 했고 유효 슈팅도 가져왔고 뭐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네 40분 이후부터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죠? 네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의 오늘 관전평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이후 네. 시간대는 이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사실 저도 뭐 이하 동문이기 때문에 뭐 총평 이런 게 할 게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위험한 부분은 뒤로 다 미루고 전반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이야기, 40분간이죠, 전반도. 심지어 이 40분간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은님, 등장하시죠. 전반전 40분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전 평을 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 선발 라인업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선발 라인업을 한번 불러드리면은 수비에서는 김용환, 분호자, 이윤표, 박종진이 섰고요. 그 다음에 네. 미드필더 라인에는 김도혁, 윤상호, 김진야, 문선민, 한석종 이렇게 섰고요. 네. 한석종이 네. 이제 4-1-4-1의 1에 해당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었고 그리고 톱에는 네. 달리, 그리고 골키퍼 장갑은 이진영 선수가 꼈습니다. 그리고 네. 교체 선수로는 이태희 선수가 대기를 했고요. 그다음 웨슬리, 박용지, 박세직, 송시우, 최종환, 김경민 선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첫 경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 좀 불안했어요. 일단은 김진야 선수가 들어왔고 달리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직 그 인천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한석종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선발 출장 명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김진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북전에서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데뷔전에 혹독하게 치렀는데 아무래도 피지컬이 딸리는 선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달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케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리가 선발 출장 명단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불안해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선발 명단을 보고서는 좀 불안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진야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23세 룰을 이제 충분히 채웠고 그로 인해서 골키퍼는 이진영 선수가 보게 됐는데 사실 불안한 면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사카에서도 그랬고 연습 경기에서도 그랬고 이진영 선수가 좀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발 명단을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공격적일 수는 있겠으나 우선은 경기는 까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봤고 네. 우선은 이번 경기의 시작은 거의 4일 4일에 가깝게 변형 3백을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한석종 선수가 정확하게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 섰었고 거기에서 예전같이 변형 3백으로 이제 3백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4백 라인이 유지가 되는 그런 또는 네. 이제 원래 그 4백 라인에서 한 선수가 한쪽 사이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머지 사이드 선수가 지켜주는 그런 전형적인 4백 라인을 세웠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번 시즌까지 있었던 권한규 선수의 매서운 공격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고요. 공수에서 굉장히 좋은 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애먹은 부분도 살짝은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 20분, 뭐 30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유기적으로 공격도 했고 수비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분호자 선수라든지 김도혁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을 보여줬고 그리고 수비적인 네.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면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전반전의 모습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김진야 선수도 아쉽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진야 선수는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많이 수비에게 삭제당했었고 좋은 드리블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어요. 생각보다는. 그랬기 네.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전반전에는 그래도 준수하지 않았나. 우리 경기 전반전만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전반전도 전반전 40분까지 했습니다. 김진야 선수 그때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뭐 달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대치가 제로 베이스다 보니까 조금만 잘했으면 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뭐 엄청나게 못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 포항의 수비진이 키가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달리가 이제 끌어주는 역할도 약간은 하긴 했는데 물론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반전은 굉장히 좋았다. 우리 경기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달리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다. 왜냐면 네. 우리의 경기는 40분으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은 네. 사실 이진영 선수가 좀 많이 불안해요. 차라리 정산 선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훈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전반전 40분까지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미 앞에서 전반전 40분까지의 평가를 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네.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 몇 명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희는 뭐 홈에서는 S석에서 보고 이제 원정석을 가게 되면 골대 뒤에서 경기를 보잖아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경기를 보는 시야가 많이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리뷰 방송을 하기 앞서서 경기를 다시 보기를 하고 전술과 이제 경기력을 다시 되새기면서 리뷰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누구나 다 그래요. 예. 네네. 네. 이번 경기는 도저히 다시 보기를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네. 경기력과 전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말씀드렸듯이 선수 몇 명, 특히 이제 달리와 이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아까 이호님 말씀하신 대로 달리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이기영 감독이 이제 달리가 이제 K리그 수비수들을 연구하고 점점 적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기대해도 좋다. 했는데 생각보다 공중볼을 나쁘지 않게 좀 따줬고 예전보단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이 느리고요. 판단이 네.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속도 같은 부분은 훈련이나 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이제 보완이 많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달리가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과의 유기적인 호흡과 약속된 플레이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쵸. 이런 보완점이 좀 있어야 앞으로 더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쵸. 이진영 선수는 제가 솔직히 좀 기대를 좀 했던 선수거든요. 솔직히 그쵸. 말씀드렸고 예. 저는 정산보다 더 기대를 걸었던 골키퍼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가끔 챌린지 경기를 볼 때마다 경찰청 경기를 볼 때 선방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 골키퍼가 많이 약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저런 선수라도 좀 데려오면 안 되나 싶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진영이 영입됐을 때 굉장히 오 괜찮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선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선방은 생각보다 꽤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캐칭 미스가 좀 많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통쾌한 장면이긴 했는데 룰리냐 싸대기를 때렸어요. 이게 고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게 PK가 서는데도 할 말이 없던 장면이지 싶거든요. 골키퍼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이에요. 이게 아무리 선방을 많이 하더라도 불안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실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단점이에요. 골키퍼로서는. 그쵸.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이태희 키퍼와 정산 키퍼에게 좀 밀리는 입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경기였습니다.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건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경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 40분까지. 그리고 두 분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선수들, 그러니까 달리하고 이제 이진영 선수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진영 선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봤습니다. 좀 뭐랄까요, 그 골킥 미스도 있었고 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품었던 것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치는 감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네. 공격을 좀 더 비중을 둬야 될 때, 키퍼에서부터 이제 나가는 볼에 이제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발기술이 좋다라는 평가를 꽤 오래전부터 받아왔던 이진영 선수가 필요한 옵션이긴 옵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우리 팀에서 지금 공식 경기 지금 한 경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본인도 좀 더 적응을 하고 하면 반드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진영 선수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달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두 분 지금 뭐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전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워낙 거예요. 그 달리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잘했다 정도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잘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서로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두 경기를 너무 말아먹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 평범한 플레이만 해줘도 오씨 겁나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있잖아, 그 나쁜 남자들이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평상시에 너무 못되게 굴다가 정말 이제 평범한 거 하나, 누구나 다 하는 거 하나 하면은 뭐 감동받는 데면 여자들이 응? 그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우리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워낙에 기대치가 제로 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조차도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보는 거죠. 기대치 자체가 나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달리가 선발 명단에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번 경기 포기했나. 그냥 전반에는 저기 뭐냐 달리 하나만 세워놓고 전원 수비하다가 후반전에 승부를 볼 생각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솔직히. 사실 그게 맞지 않았나요? 경기 운영 보면 아마 그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비를 공격적으로 가져갔었죠. 그쵸? 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공격적인 수비를 했고, 그리고 그 수비가 성공하면서 정말 좋은 찬스들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역시 한석종 선수, 그건 넣어줘야죠. 아, 그거 넣었어야지. 네, 진짜 그거는 좀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K리그 클래식 대위전이었고,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서 첫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였겠죠? 물론? 부담 많았을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 저기. 뭐, 저기 막 이상한 데서 뛰다가 저기 위대한 인천 유나이티드에 처음 이적해 와가지고 이제 첫 경기를 뛰는 건데, 누가 긴장이 안 되고 누가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좋은 결정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은 지금 두 분이 거의 대부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난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인 시간 하나,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메뉴 들어가 보죠.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네. 네. 아, 시작할 때. 저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 방송을 19금을 걸어야 되는지, 걸지 말아도 제가 네.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묵은 처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항상 하던 거 있잖아요. 이제 경기 원래 전후반 이제 끝나고 나면 해오던 거. 일단 맨 오브 더 매치. 뭐 선정 먼저 하겠습니다. 만장일치일 거라고 보는데 저 주심 선정하겠습니다. 저 주심이요. 아 저요. 저 부심이요. 아 저 이웃님 부심이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오우님은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경기 감독관 해. 경기 감독관. 아 너 그거 좋다. 누구도 뽑아야 될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와우 뽑죠. 와우. 워스트 오브 워스트. 네, 저 여기서 부심. 네, 저 주심이요. 아, 네, 좋습니다. 이것도 뭐, 설명에 이유가 없죠. 네, 설명할 그쵸.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가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K리그 클래식 제5라운드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다들 고생들 하셨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뒤로 나갈 내용들은 육두 문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 저희끼리 협의는 되지 않았는데, 그 묵음 처리도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분명히 경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뭐 임산부, 뭐 심신미약자, 혹은 저기 연로하셔서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각자 10초씩 심판에 대해서 쌍욕 시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오은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똑바로 봐, 이 개새끼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후님, 부탁드립니다. 욕할 가치가 없는데요? 아, 욕조차 할 가치가 없다. 네, 가치가 없어요.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돼요? 풀리고. 네, 자르면 되는데, 아니, 이거는 욕할 가치가 없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나는, 우리 근데 이걸로 끝내요? 아니, 이걸로 끝낼 때가 있다. 아직 멀었지. 더 얘기해야지. 더 얘기해야지. 앞으로 할 말이 많으니까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필요가 없어.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10초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옷부터 벗자. 니들은 좀 맞고 시작해야지 되겠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왜 나만 욕해? 이걸로 이제 그 강성 울트라스 훌리건은 저기 오호님인 걸로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요. 아 진짜. 저번 녹음할 때 한 번 당했다고 노렸네. 아 그렇지. 방송하기 전에 다 욕하자고 지금 합의해놓고 지금 이거 아 진짜. 그렇지. 난 욕 안 한다고 그랬는데.
미치겠네. 예? 난 처음부터 일단... 욕할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 네, 좋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두 분 지금 포항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지금 2주 연속 어마어마한 심판 판정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현장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이호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엄청난 곳에 다녀왔어요. 사실 여러 경기장을 가봤지만 정말 스틸레드만큼 잔디가 좋은 데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스틸야드는 경기장이 굉장히 예뻤고 그리고 그 잔디 상태 굉장히 좋았고요. 저 막 넘어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한번 잔디를 봤는데 잔디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도 우리 구단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똑같이 포항도 그 구단이 관리하고 우리도 구단이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저희 있었던 원정석 기준으로 왼쪽에는 경찰들이 있었고요. 오른쪽 2층으로는 그 해병대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경찰분들은 굉장히 조용히 경기를 관람을 하면서 저희를 되게 네. 열심히 쳐다보더라고요. 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 쟤네들은 엄청나다 였고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네. 아, 쟤네 엄청 다른 의미에서 엄청나다였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엄청나다는 의미와 뒤에 말씀하셨던 엄청나다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 시작부터 챈트를 불렀어요. 나의 사랑 인천FC라든지 뭐 그건 나의 운명, 내 운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를 불렀고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거를 보여줬죠. 당연히 우리는 네네. 원래부터 했던 거였고 그거를 네. 보는데 경찰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야 쟤네 뭐냐 대단하다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는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사실 네. 뿌듯한 마음에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응원을 했고요. 처음에 네, 역시 예, 일당 100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스죠. 그 안 그래도 예, 그 중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일당 100이라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중계 화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중계하시는 분들이 볼 일이 없겠네요. 아쉽게도. 네. 그럼 이제 그 뒤에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의미의 엄청나다. 이건 어떤 네. 뜻인가요? 아마 그 예전에 그 사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천의 홈구장에 가서 일반석에 가면은 내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원정석은. 정말 아이들은 차마 욕을 못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경기를 네. 쳐다보지 못하고 어른들은 네. 좀 많은 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욕이 없이는 경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판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판정은 굉장히 네. 아쉬웠고요. 특히나 네. 후반전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골대가 그쪽에 있으니까 네네. 네. 공격을 하는데 분명히 포항 선수 발을 맞고 나갔는데 사이드에서 그거를 네. 눈앞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걸로 안 부는 거예요. 네. 정말 거기에서 미친 욕이 나왔었어요. 엄청난 욕들이 나왔어. 당연하지. 당연히 우리 볼인데 니는 눈앞에서 그걸 보고서 왜 쟤네 공을 주냐. 그쵸. 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우님 현장에서 어떤 걸 느끼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려야 합니다. 네. 네. 경기장에서 너무 많은 욕을 했습니다. 제 왼쪽과 그리고 뒤쪽에 어린 네. 아기들을 동반한 가족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네. 물론 그분들도 경기 중에 많은 화를 내시긴 했지만. 네. 네. 좀 경기장에 아기들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예. 욕을 좀 자제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정말 이성을 예. 잃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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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목은 41번... 공식 훌리건이시잖아요. 왜 갑자기 네. 이렇게 착한 척 하시죠? 아이 훌리건이라니. 제이씨. 많이 하시려던 분도 계셨는데 뭘. 누군가요? 오우님이요? 그렇죠. 하우님. 네. 하우님. 네, 당신이요. 네.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이거 다음에 증인을 모셔보도록 하고 아무튼 제가 네. 네. 아무튼 네, 41분부터 네. 전반전 41분부터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까지 15분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고 끝나기까지 약 45분 전부 계속 욕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응원가를 부를 때 빼고는 계속 욕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 근처에 계셨던 가족분들 또 혹여나 제 욕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네. 네. 너와 나의 행복한 K리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욕만 해야 될까요? 경기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랄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난한 시민 구단인 거. 아,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어떤 기업 구단들이 심판들에게 돈을 매겼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범주 내에서는 심판들도 이렇게 일을 하러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들 그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오면 보통 이제 그 홈 경기를 개최하는 팀에서 이제 숙소를 잡아주는 걸로 알아요. 식사하고. 근데 이제 기업 구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텔을 잡아줄 때 우리 같은 시민 구단들 가난한 팀들은 저기 뭐 하룻밤 4만 원짜리 이제 모텔을 잡아주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하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심판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 작용을 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의심도 살짝 들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시민 구단들이 판정에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심스럽죠, 아직은. 그렇지만. 네. 항상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피해자는 거의 뭐 늘 시민 구단이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시민 구단이고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뭐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것도 역시 좀 모호하기는 한데 심판들이 우리 팀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심판에 대한 안티콜 같은 경우도 다른 팀들은 뭐 보통 또 유순하잖아요. 심판 눈 떠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숭의해서 꺼져 이런 거 하니까 유독 우리를 우리는 경기장이 가깝다 보니까 욕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좀 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그냥 추측입니다. 절대 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심판분들이 저기 토토를 하시는 건 아닌가. 왜냐면 객관전력에서 우리는 항상 약세로 분류되는 편이잖아요. K리그에서. 그래서 이제 인천 패에다 걸었는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인천이 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제 근성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막판 가서 결과를 뒤집거나 이제 승점 0점을 이제 1점으로 바꾸는 경기들 종종 있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가 제일 많지 않나 그런 경기가 리그에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막판 돼서 이제 몸부림을 쳐가지고 경기 결과를 좀 바꿔놓는 그런 팀이 우리 팀인데 심판분들은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겠죠. 돈 보셔야 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얘기 뭐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사실 우리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욕밖에 없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참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 우리 입만 더러워지고 예 그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죠? 아, 일단 한석종 퇴장 장면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한번 얘기해봐야죠. 그 한석종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제가 깜빡했네요. 예.
일단 한석종 선수가 전반 41분 이제 석연치 않은 레드카드를 받았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공중볼 경합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한석종 선수가 뭐 공중전을 펼치는 와중에 상대 선수 이제 룰리냐 선수죠. 그 얼굴하고 이제 어깨 쪽으로 팔이 들어갔습니다. 네, 노리고 가격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게 팔이 쭉 펴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심지어 이제 얼굴과 어깨 사이로 팔이 지나갔었죠. 근데 이제 헐리우드 액션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룰리냐 선수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제 죽겠다고 아주 그냥 소리를 질러댔고 심판은 근거리 그것도 정면에서 지켜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습니다. 떼굴떼굴 굴렀어요? 네, 아니, 굴렀어요. 얼굴 감싸지고 막 미친 듯이 굴렀어, 막. 에미상을 줍시다, 우리. 룰리냐에게. 아, 그쵸.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의아했던 거는 뭐였냐면, 쓰러진 선수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카드부터 꺼내. 맞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사람이 다쳤으면, 뭐, 이건 항상 그렇잖아요. 저기,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해 선수, 그 선수의 이제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의료진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지, 뭐 이거 봐야 될거 아니야. 다이렉트 퇴장이 나올 정도의 가격 행위라고 판단했다면 가격을 그쵸. 당한 선수가 선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죠. 그거를 판단을 해야죠. 거기서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의료진을 불러가지고 치료하는 게 선행이 돼야지. 카드 꺼내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카드가 먼저 나온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 의심 혹은 마치 이 이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카드를 꺼내요. 이게 뭐 하는 그런 거지, 도대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심판분께서 포항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뭐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제기에 불과합니다. 추측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정확히 말씀. 어제 원정버스를 타고 한 새벽 1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 버스에서부터 그리고 집에 와서 한 3시 정도까지 그 영상을 수십 번을 돌려봤어요. 네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게 가격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건 아닐까?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장면을 다른 각도로 본다 한들 한석종에게 가격의 의도가 명확하게 있다. 0.00001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당장 자리에서 점프를 해보라고. 팔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뭐 차르 자세라고 점프를 하냐고요? 이게 균형 맞추려면 팔을 벌리고 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헤딩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가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굽혀 있었다면은 그쵸. 정말 더럽지만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펴져 있었어요. 가격의 의도가 1도 없었다는 거죠. 네, 이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장면. 저는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볼 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뭐 경기도 안 봤고요. 볼 네. 가치도 못 느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볼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를 못 봤고 그 경기장에서 본게 끝인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네. 난그 손을 집어넣으면서 빨간 카드가 나올 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네, 뭐 좋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결과는 0대2 패배로 결정이 되었고. 네, 룰리냐 이 새끼 좀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아, 욕 죄송합니다. 룰리냐 아, 이 새끼 괜찮아. 아니, 좀. 할 거야. 조금 이따 할 거야. 걱정하지 네, 해주세요, 걱정하지 제발. 말고 잠깐 기다리고. 일단은 이제 저도 지금 욕을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일단 이 욕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좀 억울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게 퇴장을 당한 한석종 선수와 마지막까지 90분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고 그리고 나서 룰리냐 이 개놈의 새끼를 까기 시작합시다. 잘했어요, 사실. 정말 잘했어. 네, 마지막까지 선수들 잘했고, 포기하지 않은 게 잘했어. 어디야. 네.
그리고 감독도 준비를 대단히 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잘했어요. 잘했어. 그러니까 뭐 코칭 스태프부터 이하 선수단, 그리고 포항까지 내려가서 정말 홈팬들, 포항 홈팬들을 압도하는 목소리를 보여준 우리 위대한 인천의 지지자분들, 다들 너무 고생들 하셨고, 수고들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룰이냐 이놈의 새끼를 한번 까기 시작을 해보죠. 이호님, 시작하시죠. 일단은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저는 네. 그 네. 해리포터 이후로 그런 연기를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얘는 저기 그거 말고도 그 다음 경기 끝날 때까지도 뭐 툭 하면은 쓰러져서 뒹굴드만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명 연기자를 처음 봤어요. 어허. 야, 이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이게 에미상 줘야 돼. 후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우원님은요? 아무리 이게 축구에서 이게 좀 약간의 네. 좀 액션이 좀 가미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네. 롤리냐 이 개새끼야. 니네 액션 때문에 몇 명이 피해를 받냐. 이 축구 더럽게 하지 마 이 개새끼야. 네. 역시 우리 네. 울트라스. 예. 네, 죄송합니다. 오원이십니다. 근데 네. 이 룰리냐 선수는 우리하고 또 악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작년 22라운드죠. 포항 원정에서 우리가 1대3으로 했던 경기가 있어요. 네네네. 이때 룰리냐가 네, 조수혁과의 충돌 과정에서 PK를 얻었던 오심 장면이 네. 있었는데 네, 혹시 기억들 네. 나시나요? 네네, 납니다. 네. 이게 그 장면을 다시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조수혁이 나오는데 지가 와서 쳐 부딪혀요. 근데 그걸 PK를 불어. 그쵸. 근데 PK를 부는 거는 이건 사실 심판 탓을 하기 그런 게 룰리냐가 액션을 존나게 잘했어요. 이게 액션이 기가 막혔어. 그냥 막 지가 와서 부딪히는 떼굴떼굴 불러. 이거는 좀 멀리 있었는데 주심이 그걸 보면은 PK를 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주심의 주심의 그 재량 아니 기량에 상관없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나는 근데 그 장면 나도 기억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룰리냐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피했어야죠, 그거는. 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뭐랄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고, 좋게 얘기하면 노련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페어플레이는 아니죠. 더럽다는 거죠, 비스적인, 예, 그거죠. 그딴 식으로 근데, 이기면 기분이 좋을까? 난 전혀 안 좋은 걔는 좋은가 보지. 어, 걔는 좋은가 보지. 참 좋겠다, 네. 참. 아유. 아무튼 좋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 만한 게, 이제, 언론과 이제 최순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오심으로 경기의 향방이 갈렸는데, 언론에서는 뭐, 단단해진 포항, 뭐, 이딴 거 나오고 앉아있고, 최순호 감독 인터뷰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뭐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심 기사 지금까지 딱 두 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스포티비 뉴스 하나는 네. 이제 서우정 기자의 칼럼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심판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여기까지 지금 하겠습니다. 5라운드 만에 몇 개야 오심이 도대체 이게. 매라운드마다 그렇죠. 오심이 나와. 대단히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판, 우리 이제 그 포항전 같은 경우는 딴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많이, 포항보다 훨씬 더 큰 피해도 입었고 더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거는 좀 뭐랄까요. 얘기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귀싸대기 날린 거 잘하긴 잘했는데, 심판이 그것조차 안 불었을 때는 그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심판,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심판이 좀 뭐랄까요, 그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능력이 좀 부족하신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능력이 떨어지면 알아서 나가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장면은 이제 뭐 고의성 있고 그를 떠나서 저는 사실 좀 고의로 봤거든요, 그 얼굴 때린 거. 그렇죠. 네, 저는 그거 좀 솔직히 좀 고의로 봤어요. 좀 고의로 봤는데 좀 그렇고 저는 앞에서 아니라고 안 고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네. 다른 각도로 보면 고의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우리 그 매치데이
프리뷰 나갈 때 가슴 아프게도 고난규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예측이 적중된 게 제가 너무 슬픕니다. 앞으로는 저기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은 가급적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다음 라운드 우리가 지금 벌써 두 경기 연속 그리고 다섯 경기 치렀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세 경기에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나오면서 좀 우리가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기서 말씀을 이제 솔직하게 드리는 건데 그 프리뷰에 저는 이제 다음 경기요. 예, 6라운드 거기에 주목해야 될 선수의 심판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저희 프리뷰의 이제 편집을 담당하고 계신 그리고 제작을 담당하고 계신 오님께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오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인천 팬들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프리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더러운 심판놈들을 제 프리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포항전 다녀오신 분들이나 이제 중계를 통해서 응원을 해주신 모든 우리 인천 지지자분들 그 경기 보느라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라운드 시즌 첫 승 기대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이호님 인사 좀 해주시죠. 이호님 끝난 다음에 오호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죠. 네, 아쉽게 우리의 첫 승이 또 물 건너갔는데요. 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려고 쓸데기 없는 일들이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좀 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인천이 다시 비상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바로 이제 전남전이 코앞에 있는데요. 전남전에서 우리가 좋은 경기 펼치고 홈에서 큰 만세삼창을 울릴 수 있도록 팬분들도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선수들도 이번 경기에서 있었던 거 어느 정도 많이 잊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경기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선수들 이런 경기 빠르게 잊고 더 좋은 경기, 남은 경기들 다 치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남전 홈 경기 꼭 첫 승을 응원하고요. 다음엔 꼭 기분 좋은 소식으로 듣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강성 오호님 파이팅. 인천 유나이티드 파이팅입니다. 항상 그래. 아,